안녕하세요. 캐나다 워킹맘 하자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남은 반세기를 살아가려는 저의 캐나다 일상을 담고 있어요. 제가 사는 캐나다 BC주에도 연말 이후 1월이 되니 오미크론 확산으로 입원 환자 수가 급증을 했네요. 팬데믹 이후 이번처럼 코비드 환자 수가 많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병동 내에서도 환자와 직원이 집단으로 코비드에 걸려 병동을 폐쇄하거나 엑스레이 검사실 직원의 반이 확진되어 검사실 문을 닫은 적도 있어요. 동료들 중에서도 돌파 감염된 경우도 있었는데 일주일 만에 회복되어 다시 일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밀접 접촉자라도 증상이 없으면 검사는 받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저는 하루 두 번 시작과 중간에 자가 모니터 한 것을 기록만 하는데요. 팬데믹 2년 동안 병원에서 열 체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말하니 주변 분들이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대신 시니어 케어 센터에서 일하는 분들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를 받고 음성을 확인해야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번 달에는 직원들을 위한 백신 팝업 클리닉이 병원으로 와서 예약 없이도 부스터 샷을 맞을 수 있었는데 맞을 사람은 이미 다 맞은 것 같고 일부는 의무화가 아니면 맞을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직장에서는 같은 부서에서 코비드 확진자가 나와도 누구인지 이름을 공공연하게 밝히지는 않더라고요.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이라는데 정작 확진되었던 본인은 상관없다는 반응을 하기도 해요. 저는 최근에 확진되었다가 회복된 사람들은 이미 면역이 있는 것 같아 바이러스 옮을 일이 없으니 더 안심이 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브레이크에 2주간 집에 왔던 아들도 오미크론 확산으로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바뀌었죠. 아들이 다니는 워터루 대학은 캐나다 서부보다 3시간 빠른 학교 시간표에 맞춰 매일 5시 30분에 온라인 수업을 했던 아들. 오늘은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오전 비행기를 타려면 2시간 전에 체크인을 해야 하니 새벽잠을 설치고 일찍 출발해야 하는 부담이 좀 큰 편이죠. 그래서 비행 전날 공항에 있는 호텔에서 하룻밤 숙박하려고 해요. 호텔 체크인을 하려면 만 19세가 넘어야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아들을 위해서 우리 부부가 따라왔어요. 지금부터 밴쿠버 국제공항에 위치한 페어먼트 호텔을 구경해 보실게요. 럭셔리 호텔답게 뷰 또한 근사하네요. 미국 여객기 터미널과 활주로가 바로 앞에 있어요. 지난해 9월 4달 전 기숙사로 독립해 나간 아이는 입학하기보다 졸업하기가 더 어렵다는 캐나다 대학에서의 첫 학기를 잘 마쳤어요. IB 프로그램을 좋은 성적으로 마친 대부분의 아이들이 미국이나 캐나다 대학에서 1학년 과정을 스킵하고 2학년 과목부터 들을 수 있는 것과 달리 워터루 대학은 IB에서 딴 학점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수학과 과학을 1학년 과정부터 듣고 있는데 다행히 80% 정도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고 나머지 20%만 처음 배우는 내용이라 어렵지만 할만하다고 하네요. 지난해 10월에는 BCG 정부에서 고등학교 3년 동안 성적이 좋은 아이들에게 주는 장학금이 집으로 와서 깜짝 놀랐는데요. 장학금은 현금 1,250불에 해당하는 바우처이고 대학 등록금의 일부로 낼 수도 있다고 해서 이번에 아이가 학교로 가져갑니다. 대학 입학할 때 받은 장학금보다도 이 바우처가 더 값진 선물이었어요. 사교육 없이 고등학교 수업만으로 대학 1학년에 해당하는 과정까지 공부를 했고 성적이 우수해 정부에서 주는 장학금이라니.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 아이의 노력을 정부에서도 이렇게 인정해 준다니
엄마로서 정말 뿌듯했어요.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인력 부족은 이미 항공업계에도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출발 예정 시간에서 2시간 가까이 딜레이 됐다는 소식을 새벽에 받았어요. 호텔 바로 아래에 있는 미국행이나 3, 4분 거리에 있는 국제선에 비해 캐나다 국내선 터미널은 공항 반대쪽인 저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이민 초기 6년 동안은 이 국제선 터미널에 정말 자주 왔었죠. 13년 전에 밴쿠버 공항에 랜딩하고 PR카드를 받았을 때 큰아이는 9살, 그리고 앞에 걸어가고 있는 둘째 아이는 5살이었어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생전 처음으로 온 캐나다 밴쿠버라는 곳에서 랜딩 서비스로 마중 나온 사람의 안내를 받아 임시 숙소에서 머물며 살 곳과 아이들 학교를 정한 후 남편은 바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갔답니다. 첫 캐나다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저는 70년대에 태어나 90년대에 대학을 다녔고 취업, 결혼, 그리고 육아 이렇게 사회가 정해놓은 순서대로만 살았어요. 나의 꿈은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남편은 어려서부터 해외에서 살아보고 싶은 막연한 꿈 같은 게 있었다고 해요. 언제부터인가 쉬는 날마다 이주공사 설명회를 다니더니 어느 날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저랑 애들이 먼저 가서 생활해보면 어떻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가족이 없는 낯선 땅에서 혼자서 아이들을 돌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걱정이나 두려움보다는 한국에서도 두 아이를 키우며 독박 육아였는데 캐나다에 간들 뭐가 달라지랴. 똑같이 오로지 육아에만 전념할 텐데 나라만 바뀔 뿐이다. 이것저것 되지 말고 기회가 됐을 때 더 넓은 세상에서 아이들을 한번 키워보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13년 전에는 지금과 같은 스마트폰은 물론 카톡이나 유튜브도 없어 어려움이 생겼을 때 딱히 물어볼 사람도 없어 모든 것을 저 혼자 총대를 메고 헤쳐나갔던 것 같아요. 3년만 하고 돌아가려고 했던 기러기 생활은 6년으로 연장되었고 한국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정리한 남편이 캐나다로 들어와 사는 것으로 끝이 났어요. 남편이 비지터 신분으로 캐나다로 와 시민권자인 제가 배우자 초청 이민으로 스폰서가 되어 다시 남편 영주권을 신청하고 기다리던 시간은 이민 생활 중 가장 불안하고 초조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영주권 갱신을 못하고 포기했었기에 또 초청인이었던 저는 소득이 전혀 없는 전업주부로만 지냈기에 이민국으로부터 거절될까 노심초사했었거든요. 해외 생활을 하기 위해선 신분이 가장 확실해야 하는데 유학생이나 워크퍼밋으로 캐나다에서 살며 영주권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많은 분들의 마음을 그때서야 알겠더라고요. 배우자 초청 이민 서류를 낸 지 6개월이 조금 넘어 남편의 영주권이 나오고서야 우리 부부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지낼 수 있었답니다. 이민 14년째 지난날의 캐나다 이민 생활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저는 금수저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크게 궁핍한 생활은 하지 않았고 영어가 안 되어 불편하고 긴장된 날들은 많았지만 크게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어보지도 않았어요. 고난과 시련의 불행한 삶을 통한 깨달음이나 배움은 없었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며 적응해서 이민 생활의 지혜를 얻었어요. 영어가 유창하지 않아도 아이들에게 당당한 엄마가 되려고 또 제 스스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자 가장밖에 모르던 두 아이의 엄마가 40대에 캐나다에서 직장생활도 시작했고 끊임없이 나를 성장시키려 노력하며 살았어요. 그 사이 아이들도 건강하고 착하게 잘 자랐고요. 이제는 아이들이 앞날을 진지하게 의논하고 공감하며 격려해 줄 수 있는
엄마의 역할만 남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저 정말 잘 왔죠? 스스로 토닥토닥 토닥여주고 싶어요. 이제부터는 갱년기 증상으로 인해 조금씩 무너진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며 건강한 생활 습관이 몸에 밸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하려고 해요. 그리고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즐길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요. 또한 워킹맘이자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의 저의 꿈도 계속될 거예요. 앞으로 계속 지켜봐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